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더3, 중국산 3D 프린터 엔더3. 이 엔더3가 이 우주선에 비해서도 뭐 절대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다고 제가 여러 번 올렸어요.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필라멘트 이 거치대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필라멘트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딱 꺾어진다고, 직각으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필라멘트라면은 뭐 그렇게 돼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필라멘트 자체도 이게 분량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3D 프린터로 사업을 해보려고 3D 프린터를 뒤에도 지금 여러 대가 있어요. 그 여러 대를 구입해가지고 아직도 시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테스트 출력만 하고 있어요. 이제 프린트 여러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라멘트를 지금 30개 이상을 썼어요. 1kg짜리를 1kg짜리 필라멘트 30개 이상을 쓰고도 아직도 시제품을 못 만들었어요. 일단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게 한두 개 취미로 이렇게 빼면 야 신기하다 멋있다 이러지만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이게 문제가 다르다고요.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팔리겠냐고요. 그런데 우선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제대로 하나 이제 화병을 내가 몇번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인쇄를 해봤는데요. 한 3일 걸려요. 속도 빠르게도 한 이틀 걸린다고. 한 개 인쇄하는데. 그러니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00g짜리 이게 1kg이라고요. 필라멘트 하나에. 그러면 300g짜리 3개 인쇄를 하면은 이론상 100g이 남아요. 그러나 뭐꼭 300g짜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더덜 나가는 것도 할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100g, 200g 이렇게 남는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게 하나가 예? 완전히 인쇄가 될것 같지 않다. 딱 넉넉하지 않으면 이거 빼놓는다고요. 아, 인쇄하다가 필라멘트 끝나버리면은 이거 잘못하면 이제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필라멘트가 조금씩 남은 거를 이걸 이어서 쓸수 있는 필라멘트 용접기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알리에서 필라멘트 용접기를 구입을 했는데, 설명서도 없이 달랑 필라멘트 용접기만 와가지고 제가 사기당한 것 같다라는 동영상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이거 지금 필라멘트 용접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용접하는 방법도 제가 올렸어요. 또 필라멘트 용접을 해가지고 이두 개를 일종의 필라멘트 감는 물레를 만들어서 용접한 필라멘트를 감는 틀도 만든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이 필라멘트 보조축입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제가 필라멘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필라멘트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다는 거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프린터, 3D 프린터 한 대만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어쩌다 한 번씩 해보면은 모른다고요. 저같이 이렇게 많이 해보기 전에는. 그렇게 필라멘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불량 필라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최악의 필라멘트는 톡톡 부러지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오래 놔두면 뭐 그렇게 된대요. 뭐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이 이게 100년이 가도 이게 썩지 않는 건데 오래 놔둔다고 부러진다? 이건 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제조 과정에서 무언가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톡톡 부러지는 건 그건 뭐 대책이 없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좀 불량인 거는 요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이게 압출기거든요. 요 압출기를 요렇게 45도로 달아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게 여기서 딱안 꺾어지고 스무스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계를 뭐 설계 제조를 할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요게 이제 원래 이거 기계에 따라온 거치대란 말이에요. 가장 왼쪽으로 와도 이렇게 된다. 이거를 만일에 뭔가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 들어갈 때 꺾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불량 필라멘트도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어지면 부러지지만 용접을 하면은 저는 이제 필라멘트 용접은 뭐 한마디로 도사다. 도사급인데도 용접한 자리는 이게 딱딱해져요. 딱딱해도 요 테프론 튜브하고 피팅은 다 통과를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걸막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꺾어지니까 거기서 톡 부러져 버려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게 부러지는 걸 모르고 이상하다. 이게 피팅도 통과를 하고 테프론 튜브도 충분히 통과를 하는데
압출기 만들어 가면 또 저 절단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상하다고 동영상도 전에 올렸어요. 왜 압출기를 통과를 못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지난 몇 번 이전에 올린 동영상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필라멘트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떡 부러지는 걸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됐고요. 이게 이제 앵글이 이게 좀 저 큰 앵글입니다. 튼튼한 앵글. 앵글을 여기를 톱으로 잘라 톱으로 자르는 영상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렸어요. 이 앵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턱이 졌어요. 턱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를 딱 끼우면은 이렇게 탁 걸린다고요. 여기 이 부분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앵글이 요 앵글이 큰 앵글이기 때문에 큰 나사를 끼우면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앵글 나사를 끼운 거고 여기 작은 앵글 나사를 그냥 끼우면 이제 헛돈다고요. 그래서 이 앵글 선반 짤 때 요 삼각형이 있어요. 이 보강하는 보강제 그거를 대고 거기에다가 이 작은 볼트를 끼우고 여기다서 조인 겁니다. 조였고 요 부분은 이제 필라멘트 요가 여기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3D 프린터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는 글루건으로 떼어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왔어요. 필라멘트 용접을 해가지고 여기 통과를 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용접한 자리예요. 자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요. 자 요 부분 보세요. 요게 용접한 자리입니다. 용접을 이제 저같이 아주 도사급이 용접을 하면 딱 여기가 딱 붙는다고요. 여기만 여기가 딱 붙어요. 그리고 만일에 용접이 잘못돼서 너덜너덜하면 칼로 깎든지 뭐 줄 야스리로 이렇게 다듬어야 돼. 이것도 약간 다듬었지만 거의 안 다듬었어요. 도사급이 하면 그냥 그대로 딱 붙어요. 어쨌든 되는데 이걸 불로 달구기 때문에 여기서 한 요만큼이 딱딱하다고요. 여기가 꺾어지면 뭐 이유를 불문하고 툭 부러져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자 보세요. 요게 있으니까 필라멘트 보조축이 있으니까 필라멘트 다 쓰고 여기 빈 거 이제 보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스무스하게 일단 지나간다고 여기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 여기도 지나갔으면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세요.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압출 기어에서 그 딱딱한 부분을 깎아버리더라고요. 막 기어가 돌아가니까 그 딱딱한 부분이 깎여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들어가요. 이게 안 꺾이니까 부러지질 않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딱 직각이 돼버리니까 톡 부러지는데 여기 좀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용접한 자리가 딱딱해도 여기 이제 보조축을 끼우니까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보면은 이게 막 기어가 돌아가니까 이 부분이 깎여 나가더라고. 용접한 자리가 저절로 깎여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여기 깎여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일부러 필라멘트 색깔 틀린 걸로 했다고요. 자 바뀌었잖아요. 여기 요 색깔 초록색 있다가 요거 노란 금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필라멘트 용접을 한 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하면은 필라멘트 용접기 해도 소용없어요. 용접을 한 자리가 여기서 똑 부러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위치가 이게 이제 막 높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가 헤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약간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더라도 직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웬만하면 들어간다고요. 자 지금은 내가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380도 한 400%로 올린 겁니다. 이게 엔더3가 속도를 거의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어요. 막 몇천 퍼센트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한 500%로 올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이따가 200%로 지금 388%로 하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본품 인쇄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로 내렸어요. 두 배 속도로.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스무스하게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엔더3는 이거 없으면은 뭐 취미로 한두 개 그냥 뭐 인쇄해 보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한 대 가지고도 3D 프린터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이게 디자인하고 모델링 할 줄 알면은
이게 생활 그냥 요거 봐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속도를 내렸어요. 요거 밑부분이니까 속도를 200% 189%네요. 한 200%로 내려가지고는 제대로 잘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막 큰 거는 속도 좀 빨리 해야 돼요. 느리면 아니가 세워라 내워라 너무 느리고요. 이게 하여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뭐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앵글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3D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글루건으로 붙인 겁니다. 이거 글루건으로 붙이고 페인트를 칠한 건데요. 어쨌든 뭐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제품 같지는 않지만 이게 있으니까 용접한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기계가 엔더3 자체가 이렇게 돼 나왔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만들면 뭐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자, 이게 지금 글루건으로 떼어 붙여서 좀 깔끔하지는 않지만 뭐 어때? 그냥 내가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 할 수 있으면 이걸 뭐 인쇄를 하던 뭐 앵글로 잘라서 만들던 만일에 이걸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다 이거 2만원 받겠습니다. 만원 가지고는 못하고요. 이거 앵글 잘라야 되고 이거 3D 프린트 인쇄해야 되고 글루건 떼어 붙여야 되고요. 이거 일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이 취미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요거 하나 의뢰하실 분들은 저는 2만원씩 받겠습니다. 그 밑에 동영상 하단에 제 전화번호 넣어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